제일 부러웠던 것이 우리 선배들, 또 동료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왜 토요일날 개척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주일날은 각자가 봉사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럼 주일날 개척 예배 드려도 동료들이 오는 사람이 없어요. 못 오지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드려요. 가보면 아주 좋은 그 2층 건물 같은 걸 빌리고 카펫도 깔아놓고 강대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뭐 다 준비해서 장님 예배를 드리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언제나 한번 개척해보나. 그리고 이제 졸업반 아직 개학하기 직전에 3월달에 오산의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도 좀 개척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정말 개척하는 건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개척하려면 뭐가 있어야 개척을 하지. 내가 지금 500만원에 월 20만원에 사골세에 사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너무 개척은 하고 싶고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예배당 개척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골세 빵에서 시작한다는 그 얘기예요. 어?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방에서부터 개척을 시작하면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까지는 그렇게 내가 가장인데 아이가 둘이 있고 아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그런데 막상 예배당을 시작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세상 일은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동안에는 가장이니까 낮에는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조금씩 벌어다가 아이들과 식구들을 먹여 살렸는데 막상 개척을 하면 세상 일은 끊어야죠. 오직 주일만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날서부터 뭘 먹고 살지? 근데 내 마음속에 먹을 게 없으면 굶으면 되지. 그래서 나는 굶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개척을 하는 목회자 시작이니까 나는 굶어도 돼. 근데 애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애들이 굶어야 돼. 그렇지만 없으면 애들도 굶어야지. 그래서 내려갔어요. 일단 내려가서 우리 큰애한테 물어봤어요. 4살. 야, 너 아빠가 굶으면 너도 굶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4살짜리가 예, 아빠가 굶으면 나도 굶을 수 있어요. 그러라고. 그래서 속으로 고맙다. 근데 2살짜리. 야, 넌 형이 굶을 수 있다는데 너도 굶을 수 있냐? 그랬더니 형이 굶을 수 있으면 자기도 굶겠다는 거예요. 걔는 아마 굶는 게 먹는 건 줄 알았나 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내예요. 아내가 못 굶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겁게 물어봤어요. 당신 애들이 굶을 수 있다는 게 당신도 굶을 수 있어.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애미가 돼가지고 어떻게 애들이 굶는데 애미만 먹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됐다. 그럼 다 같이 굶기로 하고 그럼 오늘부터 우리 집이 밤이 예배당이다. 우리 첫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라면 상자 엎어놓고 글씨가 있어서 거기다 하얀 수건 갖다 덮어놓고 그리고 네 식구가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1981년 3월 17일이야. 그게. 아직 교회 이름도 없고 그냥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첫 예배를 딱 드리고 난 드렸는데 그때 내가 마태복음 15장을 읽었어요. 설교를 한다고. 여기 엄마 앉아있고 애들 앉아있고 그 다음에 나 있고.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읽는 그 순간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눈물이 툭툭툭툭툭 쏟아져. 왜 쏟아지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더니 내가 울으니까 우리 아내가 울더라고. 막 애들은 엄마 아빠 쳐다보고 영문도 모르고 또 같이 울고. 그때 울어보고 지난번 제가 광화문에 애국 설교하러 나갔다가 교인들 흩어진 다음에 울고, 그때 울고 그때 두 번째 울어봤어요. 그 지난번 10월달 그 전에는 그때 개척 때 아직 하기 전에 개척할 때 울고 여태까지 안 울어봤어요. 근데 성경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때 울은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큰 교회, 가장 일 많이 하는 교회로 지금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우리 아내하고 둘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예배 드리고 우리 내외가 각오한 게 있어요. 각오한 거. 그때 한 그 각오를 지금까지 희석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약에 그래서 그때 한 각오를 우리가 요새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초심이라고 하죠.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국회의원들 299명인가가 뽑히죠. 분명히 그들이 첫 출발할 때 분명히 마음속에 조심히 훌륭할 거예요. 가면 뭐 나라를 키우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뭐 마을을 발전시키고 이런다는 게 다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초심이 다 흐트러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도소에 가는 확률이 정치인이 더 많으냐 일반 평민이 더 많으냐 확률로 비례로 하면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정치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299명에 그리고 5200명, 5200만 명 비율로 어디가 많겠어요? 훨씬 더 많지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들이 처음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의 그 초심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초심이 희석되었어요. 그래서 우스운 얘기인데 한강에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일반 노숙자하고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하는 줄 아세요? 국회의원을 먼저 건진대요. 왜냐? 한강물 오염될까봐. 이런 소리가 여러분 아니 때문에 연기 날까? 왜 이런 얘기가 왜 때문일까요? 이유는 초심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특별히 오늘 여기 기독자의 통일당 후보들이 많이 와서 있고 당직자들도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발할 때 나라 살아가는 그 초심,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됐어도 희석되면 안 되고 안 됐어도 희석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이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후보자들이 똑같이 그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둘이 각오했느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건 아니야. 우리 이렇게 목회하자. 그리고 제일 먼저 각오한 것이 뭐냐면 싸꾼 목자는 되지 말자. 즉 다시 말하면 먹고 살라고 목회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먹고 살라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이걸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직업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창립 예배 드리고 석 달 만에 12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12명이 모이니까 헌금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누구에게 맡겨도 되니까. 그 첫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8년 동안을 교회에서 사례금을 한 푼도 받지
받지 않았어요. 8년 동안 몇 년을 안 받아야 아멘을 하는 거야 도대체. 한 50년 해야 돼? 8년 동안을. 그랬더니요, 예배당 지을 수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계약금이 생겼어요. 그런데 8년 동안을 안 받는 동안에 영양실조로 두 번 쓰러졌고, 제가 몸무게가 52kg 나갔어요. 그때 개척하고 나서. 그리고 52kg 나갔죠. 그리고 이제 내가 보니까 목회자의 그 체중은 교회 성장과 비례한다. 지금은 66kg 나가요. 그때는 정말, 그래서 옛날 그 사진으로 보면 지금 아이들이요, 우리 아빠 아니라 그래요. 왜냐? 사실 쌀은 교인들이 선배를 조금씩 뜨니까 그거 먹으면 되고, 반찬은 그냥 시골에서 온 된장 국물 갖다가 그냥 그거 풀어서 먹으면 그게 반찬이에요. 그게 국이고 반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되더라고, 땅을 사서.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지으니까 빚이잖아요. 빚지고 빚 갚을 때까지 5년 동안을 제가 또 사례금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첫 사례금을 받은 게 그때 당시에 8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을 돈을 줬더니 어떻게 할 줄 몰라. 쓸 줄 모르니까, 쓸 줄 모르니까. 지금도 잘 쓸 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그게 사실 저는 먹으려고, 먹고 살으려고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으려고, 이걸 직업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전에는 해외에 나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입국신고서, 출국신고서를 써요. 거기에 직업란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게 그거 쓰는 거예요. 내 직업이 목사인가? 이게 내 직업인가? 그래서 그거를 쓰기가 제일 힘들었었습니다. 왜? 나는 이게 직업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다가 목사라고 써야 되는 그 자체가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 매매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이걸 희석시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예배당을 짓잖아요. 10년 전에 완공했거든요. 이 예배당을 짓느라고 땅 사서 예배당을 치려고 하니까 빚이잖아. 또 빚 없이 어떻게 쳐요. 그러다 보니까 또 5년을 또 안 받았어. 그리고 2년 전에 이 예배당 헌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전센터 또죠. 그러니까 또 빚이요. 근데 제가요, 왜 빚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가 빚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2년을 또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안 받은 거지. 아니, 교회에 빚이 있는데 목사가 자기 가지고 다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또 2년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이제 제가 11월 첫주 토요일에 갔대요. 제가 광화문에 가서 설교할 때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제대로 했으면 왜 우리들이 여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와서 앉아있느냐. 우리도 단풍 구경 가야지. 당신들이 잘못해서 우리들이 이 아스팔트에 나오니까 당신들은 바깥 못하지 않았느냐. 바깥 받지 마라. 바깥 받으면 더 해놔. 나도 우리 교인들을 많이 떠나갔다. 왜? 애국운동하고 가만히 나갔다. 많이 떠나갔다고. 그러니까 나는 바깥 못한 거다. 왜? 목표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래서 나도 바깥 안 받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안 받아. 또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돈에 목숨을 걸고 먹고 사는 데 목숨을 걸었다면 악착같이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고마운 건 제 아내도 옆에 자꾸 동의를 해주니까 그리고 더 열심히 해요. 더 나보다 더 먼저 해요. 더 감사한 것은 사실 제가 뭐 공개를 했으니까 정광훈 목사님하고 인터뷰할 때 공개를 했는데 이 비전센터를 짓기 시작하면서도 아 이거 봉헌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지금 교인들이 힘들잖아. 헌금하자 소리를 못했어요. 1년 동안을. 그 교인들이 궁금해. 아 목사님 뭔 돈 가지고 저걸 짓는데 헌금하자 소리도 안 하지. 할 수가 없더라고. 나도 힘들지만 다 교인들이 힘들을 것 같아. 그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인 거야 내가. 암. 다른 사람은 암 그러면 하늘이 노랗대는데 나는 하늘이 그냥 푸르더라고. 그런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옛날 내가 개척할 때 교인을 하나 들어달라 그래서 조그만 돈 주고 보험을 한 들은 게 한 10년 버튼 게 옛날에 있었어. 근데 거기에 암 특약이 있는데 그게 2천만 원이야. 그걸 보고 갔다가 내가 진단서 갖다 줬더니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거 딱 받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거 건축 공금합시다. 얘가 건축 공금하지. 그래서 그래 감사하지 뭐.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하면서 나라고 밝히지 않고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진단 받고 나니까 보험료는 2천만 원이 나와서 이걸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헌금하자 그랬더니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걸 다 짓고 이제 빚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좀 어두워 좀 빚을 더 많이 져야 밝을던데 조금 남았으면 뭐 계약 갚을 수 있는 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돈 때문에 주의 일을 한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내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원을 안 해서 이런 목표를 하자. 싸우는 되지 말자. 먹고 살라고는 하지 말자. 그걸 희석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애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안 받고 있는데 언제 받느냐. 밥값 할 때 받겠다. 밥값은 내일 지나면 할 것 같아.